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면 과태료 대상이지요. 이를 교묘하게 피하는 양심불량 얌체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고발합니다. 이곳은 울산역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곳인데요. 그런데 장애인 차가 아닌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꽉 들어찬 차량들. 장애인 주차 표지도 없이 주차한 차량이 있습니다. 비상등만 켜둔 채 주차면을 가로막고 이중 주차를 한 차량도 있습니다. 왜 주차했는지를 묻자 잠시 세워둔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화장실 갔다가 뭐 여기 원래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 주차 표지는 반쯤 보이게 하고 차 번호는 교묘하게 숨긴 얌체 운전자도 있습니다. 위조한 장애인 주차 표지인지 알고 지내는 장애인의 것을 빌렸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주차 표지를 갖추지 않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등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불법으로 이용하다 걸리면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앞에 이중 주차하는 경우, 주차구역 내에 물건 적치하는 경우 모두 불법 주차로 포함이 돼가지고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의심이 되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해서 신고를 해주시. 지난해 울산 지역의 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 건수는 하루 평균 25건 꼴인 9,100여 건. 양심불량의 주차난까지 더해져 가짜 장애인들의 장애인 구역 주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